책임지지도 못할 미래통합당 출발이 많은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정치 공세 총선 이벤트에 온 국민의 불안이 엄청난 속도로 폭증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우한 코러스가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라고 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조상규가 그 직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때 메르스 환자가 한둘 생겼을 때 장관이 나서고 총리가 나서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조상규가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고 근거도 없이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 명칭은 코로나19가 아니라 우한 코로스라고 말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현 위기를 전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코로나19가 아닌 우한 코로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미래통합당은 이참에 예비비와 추경 가리지 않고 긴급 재정 투입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상황 진단, 대책의 방향 모두 맞지 않습니다. 지역 감정에 기대어보겠다고 하는 구태 정치, 허위 마타도를 악용하는 얕은 정치, 이것이 정통 보수의 본 모습입니다. 자기 반성과 쇄신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야당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드려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반갑습니다.